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 그래서 우리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과학자들이 보고 그리고 낸 보고서입니다. 우리 후쿠시마 그 총괄 대책위원회의 우리 정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낸 자료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십 년간의 방류로 망가질 해양 생태계, 방사능 물질의 생체 축적과 먹이사슬로 인체에 미칠 장기적인 피해는 어림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동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어렵게 WTO 항소심에서 일일이 주장하고 입증해서 지켜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언젠가는 풀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정말 큰 걱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수입금지 해제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시찰단 보고서의 결론은 후쿠시마 바다는 안전하다.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방사능 수준은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제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WTO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주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판단하지 마라. 그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찰단 보고서는 이런 원칙을 깨고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할 명분이 될까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뒤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수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오염수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는 있지만, 세심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이 잡힌 현재 후쿠시마 바다도 안전하다고 못 박은 시찰단 보고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채택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게 그런 빌미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쿄 전력의 자료에만 의존한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고 세슘 우럭 등 생태환경 조사를 반영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